자, 이번 수능이 이제 끝났죠. 그래서 4에서 6등급 중하위권 그룹 분들이 현재 지금 학점 면제를 통해서 편입 및 학위 취득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관련된 뉴스 기사 내용 일부를 좀 발췌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상보다 좀더 빠르게 텍스트 글로 보시려면 하단에 나와 있는 정보글, 카페 글 링크 통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영상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16일 치러진 2024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역대급 난이도의 불수능으로 평가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 수험생 학부모들의 진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는 출제 당국의 입장과는 달리 국영수 모든 영역에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면서 올해 수능은 현재까지 만점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전례 없이 어려웠다라는 평가와 함께 역대급 불수능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주요 영역의 예상 등급컷 및 대학 지원 가능 예측 점수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4등급, 5등급, 6등급 중하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써 재수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고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입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랍니다. 자, 한 입시 전문가는 섣불리 재수를 선택하기보다 학점 은행제를 이용해서 대학 편입 또는 대학원 진학에 도전하는 것도 영리한 입시 전략 중 하나라고 전했다고 하고, 학점 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국가 평생교육 제도로서 이를 활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교육부 장관 명의 2에서 4년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고, 정규 대학으로 일반 편입, 학사 편입 또는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점 은행제 전공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진행하시는 게 경영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뭐 컴퓨터공학,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전공들이 있는데, 이런 학위들이 이제 취득할 수 있고, 오프라인 수업 없이 100% 온라인 수업만으로 편리하게 학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편입 준비생뿐만 아니고 학력 개선을 원하는 직장인 주부님들에게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 교육에 대한 편견이 개선이 되고, 많은 기업들이나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되었고, 또 이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은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끝을 모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2에서 4년 재학 기간을 꼬박 채워야 한다는 일반 대학과 달리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학점을 빨리 채우면 학위 취득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 또한 이 학점 은행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 중좀 일부분을 발췌해서 올려봤고요.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는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등록금, 대학 등록금의 거의 8분의 1 수준, 거기다 1대1 학습 컨설팅 매니저를 통해서 도움받아볼 수 있다는 점, 세 가지를 들수 있다 보니까 이세 가지 장점만 하더라도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기관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만큼 전문 교육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1대1 전문 코칭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 대표 전화 통해서 학위 취득, 편입 관련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협찬입니다. 취업에 도움되는 90개 이상의 자격증 교육 컨텐츠 저희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나와 있는 설명글의 링크 부분 참고하셔서 수업도 들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